네, 서울시가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내 17곳을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진희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입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본부는 그럼 설립된 지한 1년 된 겁니까? 지금 2015년 1월 1일 출범을 해서 그럼 꽤 지금 됐네요. 3년째죠, 3년. 지금. 네. 본부장님 그럼 2015년부터 계속 맡으신 거고요. 지금 저는 이제 2015년 6월부터 해서요. 지금 저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네. 도시재생 사업을 주관하면서 책임이셨던 우리 네, 본부장입니다. 그렇게 그렇지. 이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 우리 그동안 서울이 지난 50년 동안 확장과 개발과 성장을 해왔는데, 현재는 지금 저성장 시대, 저고용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개발, 도시 관리에 틀이 좀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개발도 하지만 거기에 보존과 그다음에 관리 이걸 통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주로 물리적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인문적, 그다음에 환경적, 문화적 요소까지 재생을 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좀 수가 더 있죠. 구체적으로 본부장님이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점을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조합을 구성을 해서 뭐 뉴타운 그런 걸 연상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예, 겁니까? 뉴타운 사업 같은 물리적으로 그냥 쓸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라면 재생 사업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더 좋게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뉴타운 사업한다면 그 지역에 이 부동산 땅값도 좀 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입니다만 강남에서 이제 좀 복부인들도 와서 투기도 하고. 그런데 또그 지역에 살던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나 이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난 걸 기억하는데요. 예. 뉴타운 사업에 이제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글쎄 구조고 말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흔적들이 깔끔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역사도 살리고 기존의 골목의 문화도 살리고 또 예전부터 사셨던 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또그 안에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그럼 있죠. 2015년부터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것도 꽤 있겠네요. 현재까지 이제 13개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추가로 17개를 추가 지정을 해서 현재는 30개 사업을 그럼 그게 진행을 하고 1단계, 있습니다. 2단계는 나눠지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2단계 네. 사업은 이제 올 초에 다시 지정을 해서 향후에 쭉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네. 1단계 사업부터 그럼 저희가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부장님? 네. 1단계 사업은 어떤 곳들이 선정됐는지, 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1단계 사업은 주로 이제 도심권에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심권이라는 아무래도 거는 뭐 이제 그 어딥니까? 이제 종로, 아하. 예. 종로나 중구, 그다음에 용산 이런 데 많이 이제 선정이 됐죠.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하고 노후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심권이 많이 선정이 됐고요. 2단계는 이제 동북권 그리고 서남권. 그래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골고루 퍼지고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1단계 선정된 곳,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이동, 암사동, 그죠? 네. 이런 곳인데요. 창동. 네. 구체적으로 좀 본부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요. 1단계에 좀, 그, 뭐 도심, 동북, 이렇게 네. 나눠지던데,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세운 상가를 들을 수 세운상가, 있습니다. 네. 세운 상가가 사실은 1969년에 세운 상가가 만들어져서,
80년대 네. 굉장히 그 도심 산업으로서 또 네. 전자상가로서 구가를 했는데 강남 개발이 되고 용산 전자상가가 개발이 예. 되면서 예. 사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죠. 예. 도심이면서도 낙후된 곳.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다시 세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의 세운. 기운을 다시 모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본부장님이 이름 지셨습니까? 그건 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체력적으로는 예. 시장님이 낙점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생 사업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네. 동력이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 얘기들이 많이 뭐 있지 대선 후보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근데 세운 상가야말로 그동안 기존의 전통적인 전자, 전기, 금속, 가공, 조립 이런 전통 산업이 한 7천여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산업. 옛날에 하여튼 뭐 전자제품 살려면 세운 상가 나갔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인력인 로봇, 뭐 그 3D 프린터,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 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4차 산업의 어떤 그 혁신 기지로 저희가 재생을 하고 있고요. 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네. 기존의 장인들하고 같이 네. 협력을 해서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부터 추진하신 거더라면요? 그렇죠. 근린 재생 사업이라는 거죠? 그거 이제 중심지 시가정, 근린 재생 중에서도 중심지 시가정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어떤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겠네요.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네. 3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기관 4개 곳을 저희가 이번 입주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입주식을 하고 5월에 되면 29개 이제 메이커스 실제 그 제조업을 하는 네. 그 회사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고요. 저희가 8월이 되면 세운상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상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전망이 있습니다. 네. 북쪽으로는 종묘가 보이고 네. 남쪽으로는 남산이 보이는 그런 옥상도 저희가 재생을 해서 하나의 옥상 광장을 만들고요. 또 종묘 앞에는 그 저희가 다시 세운 광장이라 그래서 광장을 만들고 청계천을 보고 나면서 세운상가 브릿지가 남산까지 연결된 그 브릿지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하고 그래서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이게 1km 됩니다. 이게 남북 중에 보행길을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신 거는 결국은 이제 세운상가 건물이 노후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리뉴얼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1단계에 한 500억쯤을 투자를 해서 네. 그 보행길도 만들어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세운광장 종묘 앞에 다시 세운광장 만들어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산업들이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러한 저희가 이 기반을 플랫폼을 형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4차 산업을 네. 할 수 있도록 아까 4개의 전략기관 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 기술을 협력하고 기술을 나누고 거기서 어떤 융합할 수 있는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네. 앞으로 뭐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 네, 상당히 예, 대단한 중요한, 성과가 날 걸로 보는데요. 특히 예. 우리가 4차 산업 하면 너무 막연하게 신기술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입니다. 예. 근데 4차 산업이 되려면 전통적인 기술 기반 그리고 많은 기술력을 확보한 장인들 이분들 위해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운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장인들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새롭게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와서 기존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하고 결합을 하니까 원하는 것은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에 대한 효과와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가면 이제 기업들하고 조인을 해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그럼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그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실현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레까지야 쉽지 지금도 않겠습니다. 시제품의 몇 가지는 나오고 이미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성공을 했죠. 그래요. 예. 자, 그 다른 도시 재생 사업도 어디 구체적으로 소개할 만한 데 없을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5월 달이면 우리 소위 말하는 서울역 고가가 네.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으로 아, 그 5월입니까? 5월입니다. 아, 5월 20일을 이제 개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거의 1km입니다. 그게 이제 동서축의 연결이죠. 네. 그게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이런 부분 이런 지역들이 사실 도심이면서도 그동안 굉장히 낙후되고 소외됐죠. 중림동이 좀 그랬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이 지역들이 이제 서울로가 보행길로 연결이 되면 그게 마치 혈관에 혈액이 돌듯이 이제 정맥과 동맥이 서울로로 간다면 네. 그 지역의 모세혈관들이 돌아서 네. 그 지역에 재생이 되는 네.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중림동이나 해운동 같은 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저희가 중림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역사 문화적 요소들이 많죠. 악현성당 같은 거.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서소문 그 공원 성역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오래된 중립시장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자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하고 할 네. 생각으로 있고요. 거기 또 우리 그 마라톤에 우리 그 일제 서르마에서 네. 그 마라톤에 1등을 했던 송기정 선수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역사 자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서계동 같은 경우는 봉제 산업이 꽤 있거든요. 네. 또 수제화 산업들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러한 전통 산업들을 이제 재생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갖고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봉제 산업을 재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봉제 산업이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옷감을 만들어서 예. 옷을 만들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매장을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하고 네. 낙후돼 있거든요. 임금도 저렴하고 저렴하고 아주, 네, 그래요 아주. 예. 그 간의 수거 작업장 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래서 또 젊은이들이 이 그런 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걸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고. 네. 그래서 현대적인 그 패션 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좀 자금 지원을 해서 기존에 거기서 하고 있는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뭐 설비를 최신화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시장 구조를 시장 라인을 뭐 직통으로 연결한다든가 뭐 그런 게 맞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요구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요. 네. 계속적인 아이디어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네. 봉제 그런 전문가들, 디자인, 판매, 유통, 또 브랜드 이런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네.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7번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자, 1단계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다른 진행되고 것도 많은데요. 있는 거죠? 예. 다른 것도 많으세요? 다른 것도 더 많은데. 시간이, 예. 예. 그럼 2단계 사업은 이제 올해 초에 선정돼서 진행될 사업이죠. 네네.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2단계가 저희가 17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제 기반형이라고 그래서 그 영등포의 경인로 지역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등포역 건너편에 네. 우리가 예전에 한 7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융성을 했던 곳인데 네. 지금 쇠퇴하고 가보면 뭐 철공소 있고 뭐 이런 데죠. 네네네. 그런 데를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우리 서울시 산업동력으로 한번 일으켜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장동 같은 경우 네. 사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먹고 있는 육류의 70%의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가보면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네. 노후하고 뭐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다시 위생적으로 재생을 하고 네. 또 요즘 많은 그 관광객들이 맛집을 찾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육류에 대한 그 맛 가공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특이한 곳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정동 아시죠? 정동. 네네. 덕수궁구 뒤쪽으로 있는 네. 정동길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근대적인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1897년에 고종께서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죠. 네.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근대화를 해보자는 네. 그 국민들의 네. 역량들을 키워나갔던 그런 곳인데 물론 아쉽게도 그것들이 좌절이 돼서 일본의 네. 침찰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13년간 대한제국의 13년간의 노력들이 역사 문화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 외교 공간들이 러시아 공간을 비롯해서 남아있고요. 정동교회나 성공회관 같은 또 종교적인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역사 인문적인 곳으로 재생을 할까 해서 저희가 2단계 선정을 해서 지금 대한제국의 준비 작업을 하고 대한제국 있습니다. 대한제국 역사 보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듭니다. 그죠? 특히 우리 사회가 일제한테 자멸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좌절된 곳이죠. 물리적으로 군사력에 의해서 좌절된 나라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대한제국 보건사업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뭐 어떤 위원회 같은 건 구성했나요? 예, 위원회 예. 구성을 해서요. 저희가 네. 뭐 그 사실은 이제 후보지부터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1단계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재생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이거든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할 때는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지를 먼저 하고 그 후보지 선정된 곳을 6개월 동안 주민 역량 사업, 네. 또 거버넌스 구축 사업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평가를 좀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 역량이 도달이 되고 네. 또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됐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가 또 주변 지역까지 확산이 돼야 되고 그렇겠죠. 또 주민의 선정되고 났을 때 주민의 역량들이 계속 키워나갈 곳들 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현장 실사도 하고 서류 검토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의 발표도 듣고 그럼 본부장이 이렇게 그래서. 신청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를 좀 이렇게 해달라. 예. 우리 지역을 재생해달라. 이런, 뭐, 서울시에서 자금 지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신청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 과정을 저희가 다 거친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신청한 곳을,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주민 역량 상업을 하고 또 저희가 활동가 지원해서 같이 현장에서 그런 거버넌스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어느 정도 역량이 된 곳을 추려서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건가요, 부장님? 아,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래서 희망지 사업이라고 있어서 아, 예. 저희가 또 추가로 또 사업을 합니다. 아, 또 해요? 예. 아, 열심히 또 신청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하여튼 중요한 게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향후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서 도시 경쟁력이 가장 국가 경쟁력도 중요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하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이 이제까지 개발과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저성장, 저고용, 네. 저출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어떤 국제 경쟁력도 더더욱 네. 높여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재생을 통해서 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공정추도 회복하고 또 서울의 어떤 600년이라는 역사적 정체성도 네. 새로이 만들어가고 이제 그것들이 다 결합돼서 융합되는 것이 바로 그치.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융합이네요. 지금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융합 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부장 2025년도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2025 이제 도시 전략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전략계획은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될 가치. 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행하겠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재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성장도 중요하고 또 개발도 네. 중요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담아서 우리가 도시 재생을 추진을 하겠다. 네. 그렇게 저희가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전략 계획 안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실행 계획, 뭐 경제적 재생, 물리적 네. 재생, 문화적 재생, 네. 뭐 이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인문적 재생까지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장이었습니다.